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하스퍼가 그동안 정말 많은 이적설에 연관되어 왔던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영입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고 여전히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를 영입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의 3백 체제에서 윙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시즌 여름 이적 시장에서부터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윙어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와 정말 계속해서 이적설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는 사실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활약하는 기간 동안 피지컬 깡패, 드리블 원탑 윙어 등 임팩트 자체는 상당히 있었던 선수이긴 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공격 자원으로서 공격 포인트를 올리는 데 있어서는 거의 최악의 선수라고 할 수 있었고 이에 토트넘 하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생산력이 부족한 아다마 트라오레를 자신이 활용하는 3백 체제의 윙백 포지션에서 새로운 선수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는 아다마 트라오레에 대한 몸값으로 무려 800억원가량의 엄청난 이적료 요구를 하면서 결국에는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임대를 떠났고 오랜 기간 동안 시도했던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영입이 무산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는 바르셀로나에서도 이렇다 할 활약을 펼치지 못했고 최근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도 프리미어리그 개막 후 3경기 연속으로 선발 라인업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후보 선수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익스프레스에 의하면 토트넘 하스퍼가 여전히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영입에 대한 생각을 접지 않았으며 다시 한번 영입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토트넘 하스퍼는 1월에 아다마 영입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스타 아다마 트라오레를 영입하는데 여전히 관심이 있다.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이적 시장이 닫히기 전에 그의 순위에 또 다른 포워드를 추가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아다마 트라오레는 다재다능하고 굉장히 저렴한 옵션으로 보인다. 에버튼에서 이적해온 히샬리송의 계약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은 다른 공격수와 계약하기를 열망하고 있으며 몇 가지 다른 선택사항들이 검토되고 있다. 익스프레스는 트라오레가 토트넘에 의해 심각하게 고려되고 있는 선수들 중 하나이며 파비오 파라티치는 이 스페인 선수의 열렬한 팬으로 남아있다. 이 빠른 포워드는 1월 토트넘 하스퍼의 톱 타깃이었고 울브즈가 26세의 선수를 내보내는데 열심히 가운데 양쪽 진영에서는 그에 대한 거래가 성사될 수 있다는 느낌이 있었다. 그러나 아다마 트라오레는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하기로 결정했었고 바르셀로나에서 11경기 출전에 그친 후 라리가 구단은 완전 이적 조항을 활성화하지 않기로 결정했고 결국 몰리뉴로 복귀했다. 아다마 트라오레는 지난 시즌 여러 차례 계약 연장 제안을 거절한 뒤 이번 시즌이 끝나면 자유계약 선수가 될 것이며 울브즈와 새 계약을 맺는 것에 대한 그의 입장은 현 단계에서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브루노라지의 팀은 공정한 제안이 오면 이 포워드를 현금화하기를 열망하며 이번 이적 시장에서 트라오레를 할인된 가격에 영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 미들즈브러 선수는 윙어, 스트라이커, 윙백으로 뛸 수 있다는 점에서 안토니오 콘테 감독에게는 다재다능한 옵션이 될 것이다. 토트넘 하스퍼는 지난 몇 시즌 동안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의 뎁스가 부족했고 콘테 감독은 이번 여름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그의 우선순위 중 하나로 삼았다. 그리고 풋볼 런던의 알레스터 골드 기자 또한 만약 브리안 힐 선수가 임대로 떠난다면 스퍼스가 아다마 트라오레의 상황을 예의주시한다 해도 놀랍지 않은 일이 될 것이다. 개인적으로 나는 브리안 힐이 더 나은 선수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파비오 파라티치는 트라오레를 사랑한다 라면서 토트넘 하스퍼가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영입을 아직도 놓지 않고 있으며 여러 옵션들 중 가운데 하나의 옵션으로 생각할 수 있고 역시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를 윙백 포지션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브리안 힐 선수가 떠나면서 생긴 윙 포지션에서도 그 공백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토트넘 하스퍼가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영입을 실패했던 이유가 800억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이적료 요구 때문이었고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는 최근 계속되는 부진으로 시장 가치가 2천만 유로 하나 약 266억원까지 떨어지는 자신의 고점 대비 몸값이 반토막이 나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토트넘 하스퍼가 아다마 선수를 영입한다고 해도 충분히 싸게 데려올 수 있고 아다마 선수는 현재 소속팀 울버햄튼 원더러스와 계속해서 재계약 문제에도 차질을 빚고 있고 현재 남아있는 계약 기간 또한 2023년 6월까지 즉 내년 1월 이적 시장이 되면 보스만 룰이 적용되는 계약 만료가 임박한 시점이기 때문에 아다마 선수의 시장 가치인 2천만 유로 266억 원보다 훨씬 더 싸게 영입할 수 있는 결국 800억 원까지 요구받았던 금액에 비해 거의 반의 반토막 이상으로 싸게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또한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가 현재 울버햄튼 원더러스에서 벤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다마 선수 입장에서도 토트넘 하스퍼로 이적 시 윙백이나 윙어로서 적절히 로테이션 되면서 뛴다면 오히려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보스만 룰에 의해 공짜로 아다마 선수를 잃을 수 있는 울버햄튼의 입장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는 아다마 선수의 입장 이 모든 상황은 결국 아다마 선수의 이적 가능성을 높여주는 토트넘 하스퍼 입장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쉽게 영입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토트넘 하스퍼가 아다마 트라오레 선수의 영입을 성사시킬 수 있을지 새로운 소식이 나온다면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